2017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매치에서는 RSG가 APK 프린스를 꺾고 네. 이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버의 위너스와 BPG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적 차이는 좀 있지만 저는 BPG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네. CJ가 아니라 그 할만하다고 생각할 만한 팀이고 네. 특히 이 청선수 같은 경우가 원래 지난 시즌에 에버의 위너스에서 뛰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친하고 스타일 장단점 이런 거 서로 잘 알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아마 에버의 위너스 쪽에서 이지는 까다로운 상대다 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K-던 팀하고 맞붙게 되면 전투력 선수들 네, 승부욕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 바로 에버의 위너스입니다. 네, 에버의 위너스 네. 시즌2에 이어서 현재 2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동안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아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에버의 위너스는 LCK에서 뛰는 팀들과 새벽 스크림도 하는 엄청난 연습량을 자랑하는 팀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경기를 기대되고요. 그래서 참 네, 오늘 경기 기대가 됩니다. 최근 폼 좋고 CJ한테 패배했던 게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 이제 또 관계자분 경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CJ는 에버의 위너스 쪽에서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지만은 같이 승강전을 목표로 하는 뭐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얻은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 길게 빈호흡으로 몸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BPG는 지금 정말 저도 예측이 안 되는 대표적인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에버의 위너스는 CJ에게 패배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7승 2패. 이 2패가 CJ에게 패배한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팀들에게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뽐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BPG와의 경기에서 어떤 기량을 선보일 수가 있을지 BPG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뭐 재미있는 네. 그런 픽들을 보여주면서도 우승 5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픽배나면 넘어가겠습니다. 말랑이 특급 신인이 되고 네. 팩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얻어맞았어요. 네. 그게 또 어떤 경험치로 녹아질 거냐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헬퍼의 럭들. 헬퍼 선수는 그 커뮤니티, 사실은 특히나 이브리그 챌린저스에 대한 평가는 더욱 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퍼 칭찬은 진짜 많아요. 와, 헬퍼는 그냥 에버의 위너스가 아니라 이브리그에 있는 게 아까울 정도로 진짜 역시 잘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실제로 시즌2스 그리고 삼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서명도 뭐 절대 잊어버릴 리가 없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경험들이 네. 많은 도움이 돼요. 제스, 루블랑, 네. 랭가, 마이자. 그렇죠. 맞는데요. 일단 랭가는 랭가가 정말 좋은 선택이죠. 이런 그림은. 룰루 아리를 한꺼번에 뽑아버리나 혹시? 일단 말자. 청선수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픽이 카서스 신과 그리고 질리언 네. 세 개인데 세 챔피언 모두 상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리는 굉장히 예, 무난하고 좋은 선픽 카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말자부터 하고요. 여기서 꺼내들 카드. 뭘 가져갈까요? 일단은 애쉬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애쉬겠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라인전에 자신이 있으면 말자 조합했을 때 시너지도 잘 나오는 조합이니까 이즈룰루 네 BPG도 최근에 네. 진짜 개인 단위 방송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팀 단위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서 의욕을 불태우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리엔즈 선수가 룰루를 한번 선보인 적이 있고 타기 선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이즈리얼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랭가와의 시너지, 말자와 상대, 뭐 이즈와의 시너지. 와 진짜 대단하네요. BPG 예 세티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예린 선수도 웃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경기에서도 계속 선픽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이 매치업은 이 챌린저스 코리아 2위 팀과의 매치업이에요. 그렇죠. 에버의 위너스
상대적으로 전력이 더 강한 팀과의 매치업인데도 카서스 열려있으면 난 할 거야. 난 자신 있어. 캐리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자 나오나요? 와 가져왔어요. 제스 픽했습니다. 선픽했어요. 와 몽상대로 잭스를 선픽을 했어요? 선픽을 정글에 가는 거? 혹시라도 진짜 말랑 정글 잭스 같은 건가요? 일단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네. 생각보다 좀 높은 거 같긴 한데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말랑 같은 좀 메카닉적인 부분이 순간 반응 속도나 컨트롤이 정말 뛰어나는 선수들이 잭스를 잡으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냉정 아리 룰루 그 뭐 탑 전문가 강승현 해설이 네. 줄곧 이야기하지만 냉정하면서 잭스가 라인전 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과 다르게 최근 매트에서 라인전 약한 편이기 때문에 선픽은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무난하게 몽 선수가 탱커들 가져오게 됐을 때 잭스가 딱히 우위를 점하는 것도 없고 물론 예외적으로 럼블 상대로 잭스를 뽑아서 굉장히 흥했던 네. 흥했지만 결국 졌던 경기가 최근 그렇죠. 체코에도 네. 있기는 있었지만 럼블 밴이에요 심지어 네 선픽 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위너스의 선택 채팅창에서도 잭스 카서스 크크크 여기 아직 시즌 2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네. 어차피 네. 메타는 돌고 돌아요. 그렇습니다. 네. 돌고 돕니다. 네. 계속 보다 보면 나왔던 챔프 또 나오고 뭐 그럼요. 네. 저의 챔프에 대한 견해도 많이 바뀌고 이러면 정글의 가능성이 네. 정글이죠. 이거 네. 이렇게 되면 정글이요. 예. 노틸 정글은 안 합니다. 네. 와 역시 위너스도 뭔가 준비해왔어요. 네. 잭스를 몽에게서부터 뺏어오는 효과도 있고 예리한 대 BPG 맞춤형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오, 그라나. 쉔. 쉔 랭가. 카서스. 야, 이거는 쉔 카서스 잭스. 글로벌 조합이기는 네. 하지만 언제나 글로벌 조합을 거꾸로 말하면 정면 한타 때는 힘이 빠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하다 보니까 BPG 꽤나 좀 예, 본인들이 원하는 공격적인 플레이, 원하는 타이밍에 이니시 이런 게 좀 나와야 됩니다. 룰루도 없는 상황, 이거 설마 또 김동주 타렸나요? 탈익을 설마 할까요? 안 하겠죠. 카르마. 예. 네. 카르마. 이지 카르마는 정말 좋은 소라카? 와, 소라카. 이것도 재밌네요. 시즌 2 글로벌 조합. 그렇죠. 복고풍인데요, 정말? 네. 예. 그리고 다시 세티드의 트레이드마크죠. 양팀 놀랍습니다. 야. 특히나 BPG는 정말 한결 같네요. 네. 카서스 사랑은 언제적 조합이야 저게 막 레알 시즌 2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솔랭이 아니에요 지금. 네. 예 네, 여기서 예 네, LCK에 그렇죠. 올라가는 팀 뽑는 겁니다. 승강조 그렇죠. 올라갈 팀. 지금 현재는 시즌 7이죠 7.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팀들 중에서 승강조 올라가서 차기 LCK 올라갈 팀도 뽑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무대에서 BPG는 한결같이 또 카서스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위너스도 네. 정글 잭스를 또 준비해 올 정도로 네. 어느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히 연습 과정에서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실전에 쓰이는 거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조합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생각 나오면서 네. 네. 뭐 말랑 선수도 그렇고 청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 엄청 끌어올려서 챌린저 막 700대 막 800대 그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말랑 선수 잭스 같은 경우에는 솔로 랭크에서도 따로 준비를 안 할 정도로 철저하게 따로 준비한 픽이거든요 이게.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정글 잭스 하면은 레인오버 말고는 떠오르는 선수가 없는데 그렇죠. 와 과연 이 말랑 선수의 정글 잭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게다가 그것이 에브의 위너스 현재 CJ 바로 밑에 2위의 랭크에 있는 정말 강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네. 기대가 됩니다. 양팀의 1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7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P
BPG와 위너스의 협곡에 오신 1세트 경기입니다. 환영합니다. 야, 천둥군주 잭스. 와, 잭스가 탑라인전에서는 역시나 특유의 패시브 플러스 전투의 네, 열광을 그렇죠. 중첩을 쌓으면서 폭딜을 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편인데, 천둥 잭스는 진짜 만나면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거고,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6렙 전에 정글링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한번 들어갔을 때 나올 방법도 없습니다. 반격 한 번밖에 없는데 기대가 되네요. 이게 진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될지. 이게 좋은 픽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말랑 선수가 워낙 패기 넘치고 플레이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꺼내든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카서스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진홍곡 타이밍이나 카서스 특유의 플레이에 선수들 대응도 될 텐데. 자, 네, 이건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맞아보죠. 좀 진짜 어디까지 가나요? 라인 안 가나요? 자, 그런데 돌아서 왔어요. 네. 왔어요. 돌아서. 자, 조문적 반격. 반격 돌리고 있고. 강타로 큰 거 먹고. 네, 아니 근데 이게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아, 정치죠. 괜히 왔다가 상대는 BPG예요. 머리를 근거리미냐 세 마리 버리고 카서스가 여기서 계속 견제를 하니까. 네. 자, 그리고 됐습니다. 서블이 났어요. 칼라브리 지역에서 1레벨. 진짜? 캐릭터성에서는 BPG가 네, 원탑인 것 같습니다. 챌린저스 코리아 내에서. 맞습니다. 개성이 정말 강한 팀이죠. 기분 좋게 시작하는 BPG. 정글이 좀 꼬였어요. 네. 말랑. 와, 저 정글링 어떻게 돌죠? 아유, 1200이 남았습니다. 스킬은 달랑 반격.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노틸이 또 숙가리도까지 썼어요. 복귀 때문에. 네. 많이 꼬이고 시작했어요, 위너스. 이미 글로브 골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이거 도면은 쉔도 뭐 방템도 방템이고 티아맨 엄청 빠르게 뽑고 귀환해서 라인 푸시로 승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버블도 먹었겠다. 아, 힘겨워 보입니다. 아, 이거 막 빠질 수 있겠네요. 충분하죠, 시간은. 잭스가 일단 먹을 게 별로 없네요. 적 저글에 들어가는 플레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개 정도가 한계겠죠? 네. 330초 돼가는데 아직 2렙이라는 게. 그 랭가는 다 네. 빼먹습니다, 반대편. 와, 이렇게 떨면서 기한을 네. 해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재밌는 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소라카에 대해서 채팅창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소라카는 라인전이 셉니다. 네. 예, 강력한 픽이에요. 갱킹이 좀 취약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또 그것도 스킬 활용 여부에 따라서는 예, 절묘하게 상대의 그 스킬 활용 타이밍을 끊으면서 살아 돌아가는 장면도 나와서. 물론 이제 별부름을 잘 맞춰야 네네. 자신의 유지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때 또 아군 힐해주면 플러스 알파 효과도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라인 유지력도 그렇고 강력한 픽이에요. 네. 예. 그리고 뭐 물론 본인이 잡히게 되면은 굉장히 무력하긴 하겠지만은, 애쉬의 마법의 수중 화살, 또 말자의 황천의 소나기 같은 거 네. 아군이 맞는 상황에서 세이브해주거나 황천의 소나기 풀어주거나 뭐 이런 그렇죠. 면에서는 네. 소라카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요. 맞습니다. 잭스가 이거 먹고 갈 데가 없거든요. 골렘 리젠 한참 남았고요. 아. 가서 늑대 쪽에서 시간 좀 기다리다가 먹어야 되네요. 원스는 지금 폭풍 정글링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돌 경로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네. 라인 따라서 상대 방 것도 상대방 것도 다 뺏어 먹었고. 잭스 입장에서는 와, 이게라도 좀 그래도 그 네. 와중에 진짜 아니네요. 짠해서 말랑 선수가 제어와드를 벌써 두 개를 설치를 했어요. 하나 블루 쪽 박았다가 이제 이쪽 박아주고 나는 어차피 안 됐어. 네. 세티드 화이팅. 그렇죠. 다음 플론 어떻게든 챙겨줄게. 다른 라인은 그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동도 CS 무수하게 앞서 나가고 있고 첸도 뭐 계속 푸시 나오는데 그렇죠. 귀환을 했던 게 아니라서 퍼블리드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제일 뭐랄까요 슬픈 시나리오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갱 타이밍을 잡은 말랑의 잭스가 뛰어드는 순간 몽이 그 위에 덮어지면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잭스 갱킹은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군 라이너들이 잘 버텨주는 거 믿으면서 몰래 몰래 사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장에 좀 집중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역시 라이너들이 이렇게 알아서 잘해주는 게 중요하죠. 알아서 잘해. 제발 알아서 잘해줘. 터지지 마. 예. 네. 터지지 마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터지지 말아주세요. 네, 말아주세요. 네. 제발요. 갱킹 당하지 말아주세요. 형들. 와, 랭간 6이에요 지금. 못 갑니다. 네. 와, 노틴이 지금 6 찍었는데 랭간 이미 6이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지금. 라인 쪽으로 아예 몸도 안 들어갔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열심히 네. 골렘 뛰어봐야 없고 칼날불이 제가 타이밍을 정확히 못 쟀는데 이것도 만약 랭가가 먹게 되면 진짜 난리 나죠. 미드 복수. 소라카 로밍이 오히려 이거는 좀 약간 단서를 줬습니다. 네. 와, 시야를 먹어주고 있네요. 이제 바텀 움직임도 좋네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그 레벨이 뒤처질 때 따라가는 조금 따라갈 수 있게 패치를 해줬잖아요. 네네.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있습니다. 완전 배가 많이 고프긴 할 텐데 네. 굶어 죽을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연명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흘리고 간 것도 없어요. 네. 자, 칼날불 나왔습니다. 네. 칼날불이가 제일 꿀맛이죠. 정말 힘겹네요. 잭스. 자, 그럼 6렙 찍고 에버유니어스 바텀에서도 힘을 낼 수 있을 거냐. 상대는 글로벌 조합이거든요. 진짜 섣불리 시도하다가 게임 터집니다. 오! 오! 아. 살았어요. 아, 이게 있었죠. 가게 좋아라. 잊고 있었던 카서스 조합의 힘. 아! 아이고 꿀맛 같다. 오, 여기도. 오, 예. 여기 랭가가. 자, 상대가 덮어지고. 아니 스킬 찾는 점프 잡고. 쉔 못 가게 해줘서 땡큐. 아이고 감사해라. 말려드는 게 에버이브러스. 자, 이거 순식간에 미드와 네. 바텀 쪽 게임이 터지는 그림인데 바텀 쪽에서도 좋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코너스가 제일 행복하죠 지금. 팀원들 잘해주고 있고. 네. 포탑 퍼블. 와, 포탑 퍼블까지 이어집니다. BPG! 그리고 분명 다른 라인에 영향이 있긴 있었지만은 바텀만큼은 진짜 BPG의 힘으로 대등하게 가져가면서 풀어낸 거거든요. 아까 노랩이에요. 예. 미드 쪽 개입 이런 것도 쪽이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여줬고. 아, 이거 설상가상 화염이에요. 화염이에요, 화염. 자, 이제는 네. 화염이라도 좀 에버유니버스가 턴을 잡아서 네. 먹는 게 좋아 보이는데. 자, 세프티드의 슈퍼플레이. 세프티드의 슈퍼플레이. 아, 한 타이밍 덜 빨리 들어갔어. 네. 어? 맞고 많이 봤는데요. 저런 거 기분 나쁩니다. 저 팔이 묶여요 저거. 침묵 이후 속박이에요. 도착하지 않는 듯이 다이게 쪽 사냥하겠습니다. 순식간에 3킬이 났고요. 그 과정에서 쉔 맨과 카서스. 뭐 쉔은 1렙 단계에서 잡은 거고 네. 맨과와 카서스가 각각 킬을 아까 그리고 쉔 좀 막아보느라 헬퍼 선수가 전멸까지 썼던 것 같거든요. 여러모로 에버니너스 진짜 비호밖에 없어. 턴을 잡아서 역으로 사연 드래곤을 가장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면도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네. 어떤 정글 잭스의 정글 잭스의 어떤 장점이 발휘되기 좀 힘든 그런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서스도 청선수도 아이템 스킬을 약간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네. 카서스 그게 최적화이긴 한데 카시 라인전이 빡빡하다 보니까 아이템도 좀 변화를 주고요. 이번 경기는 준비 많이 느껴지고 자 이거 아 전담열
판단 좋았습니다. 와, 전멸 위치 네. 굉장히 좋았네요. 진짜 위험했는데 이거. 아 이거는 좀 무색. 예. 아이고. 이거 안 맞힌 거 이런 느낌이죠. 이거 탑 내주게 생겼는데요, 근데. 네. 디지가 2m 안 좋아요. 아, 안 좋아요. 네. 에버의 위너스 똘똘 말렸습니다. 이게 이거 말렸어요. 에버의 위너스는 네. 안 좋고 BPG는 잘해요. 단순히 상대 실수 때문에 그냥 BPG가 가만히 네. 있다가 이득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움직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대를 말리게 한 이후에 주도권을 확실히 굴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멸없기 때문에 어쩌고 잡자. 네, 봐야 돼요. 끝까지 아, 봐야 돼요. 못 뛰네요. 네, 못 뛰어요. 못 뛰어요. 너무 좋고요. 못 뛰어요. 랭가가 오히려 뛰어요. 좀 더 맞으면 그리고 네. 카시의 주어가 나옵니다. 카시가 오는데 자. 네 아직 네 애쉬가 이쪽도 멀어서 아 그리죠 네. 순간 이동으로 갑니다. 네 또 잭스가 갈 데가 없습니다. 자 무리 안 하고 DPC로 한번 정비 타이밍 갔네. 그나마 스펠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에버이너스 네. 다행이다라고 볼 만한 포인트겠네요. 자 화염용 이거 BPG의 턴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치고 있거든요. 탑까지 다 가져갔어요. 탑까지 가져갔어요. 이거 쉔은 귀환했다 네.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출장 준비하고 그렇죠. 쉔공 덮어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와 그리고 영겁의 지팡이 완성 됐습니다. 마법 세션을 들고 있는데 시야를 에버의 위너스가 잘 먹어둔 건 맞는데 이제는 BPG가 지우면서 전진할 턴이거든요. 그렇죠. 딱 이렇게 바텀도 웨이브 먹으면서 슬금슬금 전진하고 자 쉔은 탑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노틸러스는 그냥 빠르게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BPG가 지금 과감하게 드래곤을 안 치는 이유는 그냥 무리할 필요 없다요. 네. 전투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오브젝트 사냥꾼인 카서스가 있어서 조금만 틈이 나도 시야가 조금만 안정적으로 확보돼도 충분히 네. 먹을만 하거든요. 노틸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손해요. 네. 쉔은 기분 좋게 라인 밀고 있는데 여기에 뭉쳐 있으면 에버의 위너스는 최소 화염 드래곤 어쨌든 네. 리엔즈 무리하는 경향이 혹은 1킬 아, 다치려고 정도는 다치려고 자 이거 좋아요. 리엔즈 잡고 좋아요. 자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염 드래곤 드래곤 빠르게 네. 자 그래도 위너스 네, 저력 보여줍니다. 저도 그렇죠. 레벨 차이도 없고요. 쟤 넘어와라. 근데 이거 스킬을 돗자리 이것도 많이 쓴 게 아니라서 돗자리? 네 총이 총이 엘로나 스틸 당했어요. 스틸 당했어. 쟤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청청청청 킬로. 자 그래도 위너스 집중 돗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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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자 돗자리 그리고 한개중한개 중? 살 수 있나요? 진홍공 살 수 있나요? 꽝! 죽었고요. 페이퍼까지 전사 4명 잡았습니다. 와 드래곤을 뺏겼어요. 진짜 최악이네요. 모든 걸 최악이네요. 쏟아부은 한타였거든요. 에버 유너스 이렇게 모든 걸 가져가만 했냐고 묻고 싶은 야! 것 같습니다. 소라카를 줬잖아요. 네. 아, 소라카를 잡고 시작한 한타였는데 결국 BPG의 바텀 2차 틸과 함께 드래곤 그리고 바텀 2차까지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드래곤 안 치는 거 말이 안 됐어요. 일단은 무조건 쳐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위너스 선택도 네. 잘 파고들어서 방타 딜미스가 있었네요. 말랑도 방타가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BPG가 소라카가 없다고는 하나 각 라이너의 성장이 다 좋았기 때문에 길이다 보면 우리가 이겨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비볐습니다. 그래서 잡아 먹었죠. 비벼서 네. 잡아 먹었어요. 네 명을 잡아냈습니다. 5천 골드 차이. 그리고 카서스는 3킬째. 3킬 1데스 4호씨. 쉔도 지금 셉니다. 네. 킬 3호씨예요. 이즈럴도 잘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BPG의 어떤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엔즈가 약간 치아 장악 단계에서 네. 실수가 나오는 경향 그걸 노려보는 것까지는 에버이너스도 참 상대를 잘한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네. 힘, 무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벌써 더군다나 카서스는 저렇게 상대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토킹 특화 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팔이 긴, 사거리가 긴 조합이 아니라 노틸, 잭스, 카시 뭐 이렇거든요. 붙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긴데 미드까지 압박 들어갑니다.
와, 황파도 엄청 아프네요. 이윤이 툭툭 치고 있어요. 네, 소라카가 주의해주고 쉔도 아래쪽 밀고 네. 있고요. 스플리프시 노트리 옆구리 노려보는데 이미 시야로 파악됐습니다. BPG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초반에 좀 기분 좋게 시작한 것도 맞는데 덱들을 많이 말리고 시작했잖아요. 경기 운영이 편했던 것도 맞는데 운영상에서 미스는 딱히 없어요. 그렇죠. 가져갈 거 계속 다 가져가고 뭐 절묘한 타이밍에 스틸도 해냈고 한타 판단도 아주 좋았고 쉔을 지금 바텀에 배치시키고 있는 이 장면도 사실 운영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카도스 한번 탑에 올라가서 라인 정리해주고 조금만 더 밀고 네. 그 다음에는 라인 다 밀어넣으면 쉔이 그냥 또 탑 가고 뭐 이지리얼이 미드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카소스가 또 반대로 비게이브 쌓인 것도 받아먹어주고 이런 플레이만 반복해줘도 에버일 리너스 입장에서는 CS, 레벨링,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정글장은 끝났어요. 네. 흔들릴 수밖에 네. 없어요. 저쪽 정글 계속 뭐, 예. 네. 굉장히 비싼 막 독특검 이런 거 내줄 수밖에 없어서 라인을 박아놓고 반대로 수합한다. 기본입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CS 손실 네. 나는 거고 네. 이거 되면 똑같아요. 잭스도 말라 죽습니다. 오. 자, 그래도 다시 넘어옵니다. 자, 방금 전 좀만 더 맞으면 가게 두어라요. 네. 자, 그러면 또 누구 뿌리고 할라이브 빼앗아 먹었어요. 기원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상대 조합이 왜 이렇게 세 보이지? 그렇죠. 야, 우리 왜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미드까지. 사실 체력 먹었는데 글쎄요 원스이긴 한데 같이 떴는데 예. 자 원스 잠깐 잡았어요. 미드 포탑 파괴 아직 살아있어요. 자 잭스 왔습니다. 나랑이 청와요 아침 잭스는 빠질 방법이 네. 잭스는 하트가 사실 그렇게 좋은 챔프가 아니에요. 자 체력들 아 우리 잘 싸웠네요. 자 랭가를 한번 잡아내긴 했고 하지만 포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역습을 할 수 있는 지금 웨이브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 네. 포탑을 밀어서 랭갈 데려가 쉔 뒤잡아요. 저 바로 쉔이 뒤잡아요. 야, 오 이거 쉔이 뒤잡아요. 대응이 안 됐는데요. 자 각을 좁히고 도발. 전멸 뽑았어요. 전멸 뽑았습니다 이거. 네. 저 그냥 도발할 줄 알았는데 도발 전멸까지. 네. 그리고 쉔 탑으로 이제.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와중에 막 쉔궁 빼고 노데스를 찍고 있는 셉티드의 카시오페아 진짜 대단한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진짜 아무것도 네. 못하고 죽다 끝나는 게임 양상인데 그래도 힘에 너무 붙입니다. 에버 유너스가 뭔가 킬을 만들어내도 그 뒤에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이득을 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경기 구도예요. 어쨌든 위너스도 현재 2위를 와 네,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을 텐데 BPG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개성 있게 막 싸우는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쉔과 카도스가 계속 이제 수합되면서 라인 미는 운영도 그렇고 미드의 그 과정에서 순간 집중해서 뚫어버리는 판단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운영적인 부분 피드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습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 네. 선수들이 자신이 있다고 하고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 실력으로도 사실은 챌린저스에서 어느 정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경기 내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는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면서도 카소스는 포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야 이러면 내가 신드라즈 연습하고 네. 다른 거 네. 아리 좀 하이했다 했는데 그냥 카소스로는 할 수 있는데 운영이 잘못돼. 카소스를 좀 더 잘 쓸 수 네. 있는 잘 쓸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하자. 아 원스. 근데 저도 카소스가 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스킬 상어리가 긴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상대가 들어와주는 조합인 경우에는 분명히 쓸만한 전멸 없는 쉔 무조건 잡아야죠. 네 다 쏘아보여줘. 자 이거 잡았고요. 네. 이거 잡았고 다른 지역의 손해가 발생하지 이거 잡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잡아야 무조건 잡아요. 네. 네. 근데 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 와 이거 기운은 오래 걸리는데 카소스 지금 쭉쭉 밀고 들어갔고 미드 밀자. 자 바텀 밀자. 바텀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미드 2차가 공백이죠. 자 일단 일기토. 자 그리고 이것도 끝까지 싸우면 손해고 미드. 자 일단은 괜찮았어요. 네. 된가? 자 지켰습니다. 너 쉔 죽은 거
별로 데미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쉐인이 네. 죽었는데 1차를 못 밀고 귀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차가 오히려 밀리었습니다. 아니 운영 왜 이렇게 잘해요 BPG? 자 완벽한 판단으로 네. 일단 본인들이 이득을 챙겨가고 쉐인은 미끼 역할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경기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건 당연히 잭스가 말리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맞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와 침착하게 운영으로 회전하는 네. 그 타이밍을 정말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챌린저스가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설자들이 멘트가 좀 끊겼다가 네. 그래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덧붙일 때가 많은데 그런 플레이를 BPG가 딱딱딱 해줘서 진짜 누구 하나 죽더라도 우리는 이득 이럴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죽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해설자분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네. 결국 잘 죽는 걸 만들어주는 건 팀원들이에요. 네. 잘 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의 약점이 항상 운영이고 오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와, 진짜 좋아진 느낌입니다. 자, 하지만 상대는 위너스입니다. 방심은 안 돼요. 근데 위너스가 약점이라면 약점이 위너스 역시 상대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면은 본인들의 실력 그 이하의 경기로 계속 좀 끌려가는 양상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런 선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좀 극복하는 건 네. 필요하겠다 싶었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이기입니다. 그런 경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 분석해봤을 때는 프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단을 빨리 하고 대처를 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지만 그게 좀 안 좋게 발현될 때는 포기가 빠른 것과 연결이 네, 되는 이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냐 이거 네. 못 잡아요. 와. 네. 도발. 끝났어요. 길드 죽었고 파이언지 해보지만 네, 안 됩니다. 지득까지 더블 킬. 킬. 이거 바론이 아니라 억제기로 뛰어도 되는 상황. 자 미드를 일단 달립니다 BPG. 지금은 카서스의 생명력도 괴물입니다. 와 체력 차는 거 보세요. 자 미드 포탑까지 두드리고 있는 BPG 억제기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미드와 원딜이 없어요. 딜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카서스 앞서 버렸어요. 못 들어가죠. 예 말도 안 되죠. 네. BPG 이거 이번 챌린저스 스프링 스프릿에서 거의 베스트 경기 아닌가요? 저도 팀 무관 베스트 네. 경기 아닌가 싶어요. 예. 네. BPG가 정말 네.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자, 여기서 사로카가 오히려 왜 싸우냐면 해주고 조냐 이거요? 예, 죽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더블 킬. 자, 계속해서 강해 돌아. 살아났지 얼마나 됐다고 또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연속 데스. 이걸 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으세요? 랭가 좀 오버했습니다. 네, 원스 나왔습니다. 네. 네, 아, 또 이거 살리고요, 기원. 자, 도망가자, 빨리 가자. 오, 네. 파전사. 자, 노틸러스 이런 네. 구도에서 쫓아가면 좋을 텐데 귀신같이 한번 또 네. 네, 여기서도 추가 킬을 해도 네. 그 킬로 볼 이득이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도 더 완벽하게 그래도 못 잡는 것보다 잡는 게 좋아요. 자 말라 네, 못 잡는 것보다 잡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리해서 질 수가 없다. 한번 들어가 보자. 최탄창에서 원스 인증 제대로 했다고 네. 원스 맞는 것 같다고. 어쨌든 BPG는 그렇게 기세 좋게 들어가도 될 정도로 유리한 상황이 이어졌고 이거 조냐까지 있고 챔 2까지 덮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한타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건 사실은 에버 유너스가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싸우면 저러냐? 그냥 이대로 가면 답이 없으니까 네. 네. 상대가 뭐 쉴드도 있고 받쳐줄 수 있는 챔피언들이 많은데 그렇죠. 카서스를 노려서 잡아낼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드 억제기가 네. 밀렸습니다. 그래서 바텀 억제기도 밀렸고요. 네, 네. 두 개 밀렸고 이제 네. 남은 것은 탑뿐입니다. 그러니까 미드 민 것까지도 좋았었지만 밀리는 게 확정된 순간 청을 바로 아랫라인으로 돌리면서 웨이브 밀고 오고 네. 바텀까지 밀 수 있는 여지를 진흥곡 들고 만든 것과 이런 게 BPG가 전반적으로 아 운영면에서도 물론 자제력은 여전합니다만 운영이 많이 늘었거나 느껴지는 대목이 게임 내에 너무 많습니다. 넘버 원, 그러니까 베스트 경기에서 살짝 순위가 내려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 장면만 아니었다면 에? 거기서 굳이 도이발에 꼬라박아가지고 뭐하러 그러는 그쵸? 네, 뭐하러 그런 플레이를
하냐 서로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누가 있으면 나도 앉아. 야 누군 던질 줄 몰라? 네. 야 나도 던질 줄 알거든? 네.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바로 자 말랑이 말랑이 자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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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 세트 말랑 뉴 스트레스 의미 있는 전사 아까 던진 것들 던진 것도 그렇고 강타 싸움도 지고 지금 한 소리 듣겠는데요? 네 명이 동시에 이렇게 원스를 쳐나왔을 수도 있어요. 느그 원스 됐습니다 한 번에. 네. 이거 아까 다이브한 것도 그렇고 지금 아니 딜중지까지 하던 상황이었는데 팀 차원으로 모든 역전의 시작은 발언입니다. 물론 그래도 상황은 여전히 비비가 좋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찝찝해요 지금. 그러니까 침묵 걸린 것까지 봤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끝나고도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발언을 먹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사실 뭐 네 그렇죠. 예, 골드격차도 그렇고 잠깐 분위기 전환. 네. 오히려 중각심을 갖기 위해 원스 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너무 방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강타를 쓰지 않았다. 가시려 가시려 침묵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기원 기원의 생존을 뭐 그리고 자 카더스 땡기면 그냥 그나마 바로 냉긴가요? 봉매 민영과 함께라면 카가 주유 한 번에 주고 자 엘라는 죽을 것 같고요. 들 체력 얼마나 남을까요? 우와 반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3억쟁이 네 3억 그나마 미니언 강화로 조금 뭐 버텨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3억쟁이의 힘은 네 버틸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집중했어요 피지가. 네 정신 차렸습니다. 오 버티나요? 말랑 들어가면 나올 순 없어요. 네 이쪽에서 오 노틸 저 노틸 광 자 여기서 사기. 아 몽이 맞아줘서 더 들어서 딜을 네.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 속박은 세 명인데 세 명이에요 여기 여기까지 네 머리도 모자라다 자 그리고 그래. 바론 버프의 힘으로 좀 밀고 나가야죠 에버의 위너스다운 저력 있는 버티는 장면이 나오기는 했는데 전황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네 그리고 드래프트 와 다시 보겠습니다. 빠 멋있었어요. 침묵 연객이 들어가서 네 이지리얼 막 타워에 맞는데 저거 다 살려줄 수 있어요. 이후에 파르스 1.4에 보지만 뭐냐로 힐로 한 번 더 살리고 이 와중에 엘라를 양념을 황폐화로 한 번 해놓고 셀프 마무리하는 척 카더스 장인 맞습니다. 자 시간은 28분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글로벌 골드는 8,000 골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8,000이 아니라 거의 16,000으로 느껴질 정도의 억제기 상황이죠. 예. 그래도 미드 나왔고 조금 있으면 바텀까지 나오겠고 위너스는 한 번 더 버틸 만한 그런 상황은 마련됐어요. 그렇죠. 그게 억제기 미드 바텀 나왔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한번 버텨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BPG가 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배치를 하다가 쟤는 그냥 사이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만 있어도 네, 짜증날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들어가서 잡아야 네. 뭔가 한타를 열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탑막아야 돼 탑막아야 돼요. 하나층이 너무 좋아요 조합이. 소나타는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멸 홍래 랭가 연기 안 되고요. 그렇고 랭가 빨리 원스. 잡을 수 있나요? 아, 네 원스는 함정인 것 같은데요. 잡혔어요? 원스는 함정이에요. 이걸 잡아도 청 청 그냥 가게 도와라 쓸까요? 네. 아 지금 랭가 살 수 있나요? 랭가 살 수 있나요? 오, 잡혔어요. 버텼어요. 버텼어요. 자, 그런데 아, 아니라 네. 물론 이제 억제기는 날아가긴 할 텐데 저게 사벽제기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죠? 저, 자, 민병 이제 막아야죠. 꽝 역으로 오 네, 맞았습니다. 닷줄 슬로우 닷줄 자 도깨는 도깨는 괜찮네요. 억제기 아 지켰어요. 막았어요 안 나갔어요.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에 이것도 안 깨지면 어쨌든 골드 안 줘요. 막았습니다. 이거 막았습니다. 막았고 글로벌 골드 줄어들었어요. 원스가 들어갈 순간부터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뭔가. 그렇죠. 원스 잡히긴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잭스라도 진흥공으로 데려가면서 네. 뭔가 나눠갔나 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빨리 우물 가서 살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6,000골드 7,000골드 어쨌든 줄고 있고 버티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버티다 보면 기회 놓아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채팅창에 또 날카로운 지적이 들어왔어요. 와. 레벨이 슬슬 네. 뭐
에버이너스가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업체기를 많이 눌렀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면 웨이브 다 받아먹는 거거든요? 막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결국 바론스틸 한번 그리고 저돌적인 바텀에서의 업체기 밀 때 저돌적인 네. 모습 한번 때문에 네. 결국 위너스에겐 기회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BPG도 정글 제외하고는 CS를 에버이너스가 다 앞서는 상황이 되고요. 억제기를 밀렸으면 그걸 통해서 오브젝트를 더 가져가고 아예 넥서스까지 압박을 주면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억제기 돌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밀고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 채팅창 맞고요. 네. 진짜 원스가 원 스노우볼 네. 네. 상대에게 이거 글쎄요. 버틸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너스 아니 격차가 좁혀졌잖아요. 네, 그렇죠. 여전히 네. 많이 나지만 여전히 많이 나지만 좁혀졌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벌어지거나 아니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원래 자 보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예, BPG가 뭐 억제기를 몇 번을 밀었으니까 이제 무리만 안 하면 되는데 자 이제는 바론 버프 바론 1분 남았어요. 보라카도 전멸 없습니다. 이제는 끌리면 죽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랭커 둘 켰고요. 좀 오. 알고 있어. 자, 억제기 사막 억제기. 스님한 사막 의미 없죠? 랭가 들어가서 자 그리고 자 주고 세티드 주고 세티드 주고 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네, 이건 안 버티고 버티고 근데 안 돼요. 버텨서 세티는 속한 형식이 있는데 5인 속한 아주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아, 빗나갔어요. 그래도 더블 킬. 네, 좀 힘겹긴 했습니다만은 네. 쌍둥이 보타 파괴시키면서 넥서스 점사. 와, BPG. BPG가 위너스를 꺾고 1겜으로 앞서 나갑니다. 진짜 예측 불가. 기분은 좀 나쁠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 유리한 경기를. 바로 네, 타기 선수 일어나서 원스한테 한마디 한 것 같은데요. 자, 비피지 뭐 네. 초반에 물론 잭스가 뭐 좀 말리고 시작한 것과는 또 별개로 네. 비피지가 탄탄한 운영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비피지가 잘한 게 팩트입니다. 초중반에. 네. 네. 자, 구하고 있는 선수들. 네. 자, 상대적으로 강팀이라고 불렸던 위너스를 1세트에서 기분 좋게 가져간 BPG 그리고 본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픽으로 네. 승리를 챙겨갔기 때문에 기쁨은 두 배예요. 버스 선수 이겼는데 표정이 잘했는데 지금 손가락질 들어온 거 아닌가요? 잘했는데 지들이 뭐 방타 수동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잭스 잡아주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네. 느낌입니다. 정글창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겼으니까 또 다른 승부가 네. 되는 거겠죠. 네. BPG와 위너스 1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양팀 2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